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문장 보겠습니다.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? 라는 표현할 건데요.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? 하늘은 어두워. 자, 이거 언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? 오케이.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는 표현이 되면 선생님은 이럴 것 같아. 앞으로 누가 뭐 한다라는 표현을 누가다부터 만들면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를 묻는 말로 바꾼 게 하늘은 어두워질까요? 질 것이니가 된 거죠. 그래서 누가다는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. 됐습니까? 자, 그럼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 만들어 볼까요? The sky, 아이고, 미안. The sky will dark. 오케이. 그럼 새로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가? 동영상은 다 봤어요, 선생님 보내준 거? 오케이. 거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? 양념씨 뒤에, 양념, 얘가 유일이 양념씨죠. 양념씨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,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하던가요? 기억이 안 나죠, 그쵸? 선생님이 분명히 그 동영상의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? 오케이. 그래서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. 양념씨의 규칙 이러면서 양념을 뿌리려면 뭐뭐 다라는 말 앞에 그러면 다크의 뜻이 어둡답니까? 어? 응? 다크의 뜻이 어둡답니까? 아닌 것 같은데? 다크의 뜻이 뭐예요? 어두운이죠. 그렇죠?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. 됐습니까?